해서 그 힘을 무예를 숭상하지 않고 스스로 잔악함을 이기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부류. 예. 반란을 일으켜서 나온 부류. 혈교의 그런 뭐 강시공 이런 거 나오면서 예. 그러니까 두 개를 적을 두 개를 등장시켰다. 그러면 일단 뭐 여러분 오월동주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적의 적은 아군이다. 이게 그래야 재밌거든. 나쁜 새끼가 명확하게 나쁜 새끼면 재미가 없어요. 나쁜 줄 알았는데 착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나빠야 재밌는 거거든. 1차원적으로 가는 그런 소설은 뭐 사실상 초딩급이지 뭐 초딩 소설이지. 근데 무림맹을 나쁘게 그려놓으면은 무림맹에 가입된 문파와 그 가짓수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약간 좀 설명이 좀안 돼. 보통 이제 그 주인공이나 자신의 히로인이나 친구나 이들의 그 가족 관계는 다 착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주인공 있는데 여자랑 사귀었단 말이야. 근데 걔가 그 새가의 장녀야. 그럼 아버지나 어머니도 똑같이 심성이 바르고 고울 수밖에 없는데 무림맹을 썩게 만들면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 아니 저런 사람도 있는데 왜 그렇게 썩었냐. 설명이 잘안 되니까 보통 이제 무림맹을 완전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좀 이제 좀 썩은 물로 표현을 하지. 누구누구는 약간 욕심을 막 부리고 누구는 이제 그 와중에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중재에 나서서 휘어잡고 이제 맹주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제갈세가는 일단 주인공 그거 뇌 저기 머리 셔틀이야. 제갈진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합니다. 제갈진 보통은 장남 아니야. 시발론 차남.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정이란 무엇이길래 생사를 가늠하느냐? 뇌 셔틀. 무공은 익히지 못했는데 가문에서 버림받은 거야. 가문에서 버림받아서 주인공이 이제 걷어들여가지고 내 머리가 되어주겠는가 그런 말. 심파극 찍지.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흑유 흑유 이러면서. 흑유흑유? 흑유흑유 우는 거 있잖아. 김용 소설 많이 읽었죠. 거기서 이미 갈라져 나온 거야. 판타지의 아버지는 톨킨이고 무협의 아버지 김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든 판타지 오크 오우거 이거 다 톨킨이 다 만든 거거든. 예. 그래서 룬의 아이들 이런 게 그나마 꽤 참신하다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예. 드래곤 이런 것도 사실. 재미있어요. 김용 세계관 빌려다가, 혹은 톨킨 세계관 빌려다가 하는 사람들은 그 양반들한테 거의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돼.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말이야. 그래서 해리포터가 대박이 난 거지. 새로운 세계관으로 완전 세계를 창조를 하는 거잖아, 그지? 물론 뭐 멀린이나 그 마법사 같은 그런 어떤 그 어떤 그 문화 같은 거는 영국에서 좀 차용을 했겠지만은 과수원 보 해리포터는 근데 영화가 망쳤어. 영화가 망쳤고 조앤 로링이 돈 맛을 보더니 좀 이제 마무리가 좀 좋지가 않았지. 또뭐그어그뭐 이상한 것도 만들었잖아. 그 저기로 그 뭐냐 무슨 과수원 아니 과수원 그 뭐지 뭐 동물원 사자우리 뭐 이상한 거 있는데 신비한 그 동물 사전인가 뭐 그거 그런 거 만들고 뭐. 재밌어? 재밌어? 그래? 재밌으면 뭐 상관없는데.
야, 판타지에서 마법이 있고 무협에서 나왔던 내공이 있었으면 세상 사는 게 재밌었을까? 어떻게 생각해? 간마왔어. 일단 파수들이 그러면 세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애하고 취직만 못할 뿐이지 그런 거의 히키코모리 마냥 동굴로 들어가서 수련하는 거는 아주 이지피지하지. 그리고 내공신법으로는 당연히 동자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동자공 하면은 깨질 일이 없어요. 깨뜨리고 싶어도 깨질 일이 없어. 그럼 남들과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그 정도 속도로. 예, 남들이 1년치 내공, 나는 1년 쌓으면 10년 내공 되는 거고. 킹자공 다 패고 다니는 거지, 다 패고 다니는. 아, 동자공을 익힌 주인공 한번 써볼까? 아니, 근데 그런 거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한몇권 봤어.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세 권은 되는 것 같아. 보통 이제 그 소림사에 들어가가지고, 익히는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주인공의 그 내공을 약간 이상한 걸로 해가지고 플롯 짜는 게 되게 재밌지. 예. 동자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흡정대법. 크, 이게 또 이게 그 아주 위험한, 예. 흡정대법. 소설 내면 구독해줄 의향 있다고? 내가 그런 거 쓰고 있으면은, 야, 저기 뭐, 방송 어떻게 하냐? 난 게임해야 돼. 흡성대법은 저기 바람의 나라에 나오는 거고, 도적 랩 80대 배우는 거. 아닌가? 맞을걸, 아마? 그 약간 이빨 같은 거 나오면서 이빨 칵칵 하면서 깨물면서 막, 어? 그지? 맞나? 도사 거였나? 도적 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흡정대법이 맞는 거죠, 사실. 말하자면은. 전기를 빨아먹는 거니까, 예. 전기를 흡수하는, 킹왕짱 법술. 정대법. 여자가 남자 귀 빨아먹는 체음 보양술. 예. 체양 보음술이구나. 예, 체양 보음술. 체음 보양술하고 체양 보음술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체음 보양술은 음기를 취득해서 내 양기를 보강한다. 그래서 남자 생마가. 그다음에 체양 보음술은 양기를 갈취해서 내 음기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여자 생마가. 보통 여자 생마는 개꿀이죠. 남자 생마는 일단은 머리통 깨지고 시작하는 거고, 예, 주인공 이제 그 명성 올릴 때 쓰는 거니까. 무림맨 가서 이제 대갈통 이제 갖다 주고 이제 돈 바꿔치기 먹고. 주인공이 생마인 거는 일단 이건 무협 소설이 아니야. 그건 야설이지. 몇개 있었던 것 같긴 해. 아, 근데 되게 극소수긴 해. 야, 주인공을 생마로 만들어 놓으면 일단 무림 공적인데 그거를 어떻게 풀 거야? 어? 그러니까 대놓고 생마로 할 수는 없어. 안 그래? 대놓고 생마로 할 수는 없다고. 적당히, 그러니까 보통 주인공이 나쁘다고 해도 그 어떤 기준이 선이 있지. 생마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걘 범죄자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쩔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고. 여자가 완전 이쁜데 무공도 잘 써. 근데 그날만큼은 애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그렇게 강한 애가 방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농림산적 따위한테 마주쳐가지고 이제 뭐 산공독 같은 거 당해가지고. 그럼 뭐 자연스럽게?
예, 쌀이 익어서 밥이 되는. 그래서 말로, 그러니까 대놓고 생마라고 안할 뿐, 누가 봐도 생마로 만들어 놓는 그런 소설들이 거의 태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약간 남자의 성적 판타지를 채워주는 그런 스타일이고, 되게 그냥 부드럽게 가는 경우도 있어. 여자가 저기 약선의 딸인데 약선도 못 그쳐둔 병에 걸려 있어. 뭐겠습니까? 구움절맥. 예. 근데 구움절맥은 태양 신체를 가진 자만이 치료할 수 있어. 근데 그 치료 방법을 알 수가 없었는데 약선이 이제 귀띔을 해주는 거지. 자네, 내 딸을 아예 도와주지 않겠는가? 그게 뭐겠어? 무슨 방법이겠어 그게? 그럼 뭐 이제 그냥 예. 천음지체가 천양지체를 만나서 막 그랬거든. 그놈의 하늘을 너무 좋아해. 무협은 보통 이제 초식 중에서 주인공이 배우는 마지막 초식 혹은 주인공이 입은 배우는 도법. 도법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파천이야, 파천. 하늘을 깨뜨린다, 파천두법 이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초식 이름도 항상 파천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너무 세가지고 봉인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 하늘과 땅을 갈라버리는 번천. 번자가 이제 뒤집는다는 뜻이거든요. 번천두법. 파천이나 번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하늘 깨뜨리는 거 되게 좋아요. 역천은 좀 위험한 게 그럼 일단 마공이기 때문에 그니까 뭐 주인공이 이제 전대 그 건마의 뭐 역천검법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마기를 뺀 거를 자기들이 직접 만든 그 소규모 수하들한테 이제 부여 저기 주지 내 전해주지 그걸 이제 자기가 마치 무의 조종인 것처럼 해가지고 신법을 막 뜯어고쳐 무슨 기계 고치듯이 차차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휘하에 이제 뭐 천검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천검대도 이제부터 또 천이네 그지 하늘의 검이라는 또 아이고 준갈 때. 아 그래서 아까 그래서 그 조하라 가보니까 되게 쓰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도 좀 들었어. 아저 정도도 인기가 많은데 내가 그래도 쓰면은 저거보단 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니까 아니네 이게 모르겠어. 내가 시기가 안 좋을 때 찾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조하라하고 가봤거든. 근데 그냥 너무 인기 있는 건 이미 출판돼가지고 거기서 내가 무료로 볼 수가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갔을 때는 진짜 기가 막혔거든? 예전에 봤을 때, 와, 이 새끼 이거 대단한데? 막 1, 2권 딱 봤는데 그 진짜 정말 재밌는 소설 보잖아. 그뭐 몸에서 막 희열이 느껴져. 알 거야. 그지? 막 정말 재밌는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미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 몸에서 막 희열이 느껴진다고. 근데 소설도 마찬가지야. 딱 이제 문장 첫 문장 두 문장 딱 보면은 이거 물건이다 바로 그냥 오거든 딱 느낌이 확와와 이거 쩐다 이거다 내 시간 없다 이미 딱 그게 있거든 전에는 그랬어 진짜 전에 이제 가면은 와얘 진짜 필력이 막 소재가 막 엄청난 거야 소재가 솔직히 뻔한 거여도 필력이 좋으면은 그냥 항복을 해야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니까 마치 막장 드라마인데 너무 너무 잘 꼬아놓은 거야. 막장 드라마인데 그게 어떻게 갈지 알지만은 필력이 너무 뛰어난 거지. 근데 지금 이제 가면은 이제 좀 그리고 근데 사실 그게 있어. 무협은요 아무리 재밌는 소설이라도 2권까지가 딱 이제 그 고비야. 예.
2권을 넘기는 순간에 아무래도 작가가 주아인마가 찾아오나 봐. 딱 2권까지 이제 기가 막혀. 1권에서 일단은 소재 막 기가 막히게 들어간 다음에 2권에서 슬슬 뭔가 만개를 한단 말이지. 근데 3권부터 이제 3권부터가 진짜 이게 갑자기 막 무림맹 등장하고 어디 뭐 대막 뭐 살막 뭐 이런 거 증가하고 저기 생기고 포달납구 이런 거 나오면서 막 세계 정세 같은 거 설명하면서 이제 슬슬 살짝 이제 졸리지 이제 슬슬 아 막 피곤해 막. 아무튼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그 이제 출판사가 뭐 아무거 어중이 떠중이 뭐 출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를 출판을 해 주는데 그런 소설들의 대부분 거의 97%에 가까운 게 2권에서 이제 조집니다. 2권에서. 2권 딱까지. 2권까지야. 2권까지. 사실 2권의 마지막 부분을 정말 잘 처리를 하면요. 그게 궁금하게 돼요. 마치 이제 커피빈 뜨듯이 마지막에 이제 뭐 누구랑 뭐 잃어버린 부모를 만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디에 뭐 입문을 한다든지 뭐 무공을 새로 배운다든지 뭐 어떤 새로운 경지를 간다든지 뭐 카페베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3권을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2권은 아무튼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 이건 이건까지. 소설이라는 게 근데 진짜 마무리가 아무리 잘해놔도 언제나 아쉬워요. 언제나 아쉬운 게 엔딩이야, 그죠? 그거를 뭐 완전 진짜 닫힌 엔딩으로 몇십 년 후에 아들 나는 것까지 다 해놔도 짜증나고 열린 결말을 해놓으면 그것도 짜증나고 그는 뭐 등에 칼을 얹혀놓고 서양 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그의 그는 뭐 무림을 구했지만 후대에 그를 기억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막 완전 열린 결말을 해놓으면은 그것도 짜증나 짜증나는데 그리고 끝이 나는 것 자체가 짜증나. 재밌는 소설은 야 근데 안 끝나도 짜증나.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근데 끝나면 또 짜증나. 사람 마음이라니 그런 거. 그냥 짜증나. 소설은 그래서 잘 안 봐 내가 그래서 그래서 안 본 거야. 그냥 보면 짜증나거든. 처음엔 재밌는데 중반부까지도 재밌는데 후반부 가면 갈수록 이게 뭔가 끝날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언제 어떻게 끝나도 짜증나요. 그냥 무조건 짜증나게 돼 있어. 이게 히로인하고 뭐 잘 놀았어 잘 놀았는데 죽으면 별로 안 아쉽지 히로인하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아유 저 병신 새끼 이거밖에 안 갑자기 마교 교주랑 무림을 구하겠다고 여자고 뭐 돈이고 명예고 다 내팽개치고 그 지랄하면은 아 저 새끼 저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데로드앤 데블랑? 그것도 저긴데 디메 레시피 언제 하냐고요? 다 했어요 네. 아무튼 재밌었다 조이표하고 나옴 조금씩 해야지 이게 되게 손 아파서 못하겠어 만두 먹고 분식 먹어야지 돼지 되겠다 오늘 좀 방을 늦게 켜가지고